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 부분이죠. 웰페어, K 있고 그 중에 밑에 중으로면 런드리, 세탁이 있어요. 세탁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laundry.openac.ai 세탁이란 뜻이죠. 세탁은 뭐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탁 복지. 이게 왜 복지냐라고 하는 건데 세탁도 복지입니다. 교육도시에서. 교육도시는 교육도시의 가정에서는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에서 세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런드리 서비스. 세탁 복지를 하든가 아니면 세탁소를 이용하든가. 이용. 세탁복지는 기본적으로 의복복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탁복지는 의복복지, 그러니까 클로딩 스쿨입니다. 클로딩 스쿨의 연장이에요. 스쿨의 연장.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도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의복. 그죠? 꼭 있어야 되는 의복이나 신발이나 여성용품을 복지로서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도시가 제공하는 의복들의 세탁은 세탁복지가 제공하는 거고, 도시가 제공하지 않는 의복들, 패션, 좀 더 아름다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복들은 세탁소를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세탁을 할 일이 없는 거죠. 런드리 서비스는 도시가 제공하는 의복들의 도시가 제공하는 내의, 외의 운동복, 운동화, 그리고 기타 용품이죠. 기타 의복류의 세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세탁복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딩을 어떻게, 뭘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의복을 수거할 것인가. 세탁할 의복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 후에 다시 반환한다 그래야 되나요? 다시 배포하는 체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탁 방식도 결정을 해야 되고, 세탁기도 디자인을 해야 돼요. 세탁기도 설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탁기도 세탁되는 어떤 의복의 종류에 따라서 내의는 내의대로, 외의는 외의대로, 외의도 외의 종류별로 세탁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의복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체계, 하는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배포하는 체계. 세탁기 설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프로덕션 파트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만, 세탁기 설계는 론드리 스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스쿨 프로덕션이죠. 머시너리 관련 스쿨에서 담당을 하는데 어떤 의복을 어떤 머시너리가 세탁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그림 론드리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그림을 론드리 스쿨에서 그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머시너리 스쿨에서 관련 기계 장치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얘기 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키텍처. 세탁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설계는 머신으로 각자 하겠죠. 그렇죠? 유의사항은 친환경, 세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에서 직접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력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요런 요걸 이해를 하시려면, 요거는 론드리 시스템이 일을 하시려면 우리 코딩 실습에서 보면은 기계류 중에서 세탁기가 있을 거예요. 워셔. 어디 있나?
밑에 쭉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기계 좀 있으면 프로덕션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의 직접 조달,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 전환 과정 없이 변환 과정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풍력의 그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 곧바로 세탁을 위한 세탁기의 운동 에너지로 연결한다기보다는 이용한다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염두를 두고 친환경 체제에 사용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도시 전체에 그러니까 의복의 종류별로 세탁 공정을 수립을 해요. 네일을 세탁하는 거, 외투를 세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민감한 의류들을 어떻게 세탁을 남한테 맡기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의 그때는 자체 시민들이 자체로 세탁이 될 텐데, 자체 세탁의 경우에 대비한 표준 공장도 수립을 등등입니다. 요거는 좀 뭐 지역적인 문제죠. 어쨌거나 전체적인 뼈대는 요구의 뼈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런드리 시스템, 도시에 거주하는 10만 인구, 그리고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단체의 세탁 서비스를, 그리고 기존에 우리 빨래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빨래방을 한 1000배쯤 뻥튀기한 시설,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거하고 그리고 또 배포하고, 그런 거죠. 물론 수거하고 배포하는 것들은 표준 물류 시스템이, 도시의 물류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의 표준 물류 시스템, 표준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세탁소에 다 모인다고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모여쓴 빨래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을 합니다.